LH 투기 의혹이 계속 커지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못 믿겠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청약 계획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클 겁니다.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3기 신도시 일단 파란불은 아닌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네,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3월에는 후보지, 4월에는 2차 공공택지, 그리고 7월에는 사전 청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말했지만 여론은 차갑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조금 전 기준 3만 2천여 명이 청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먼저 다음 달로 예정된 이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같은 경우는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2차 신규 후보지를 공개하려면 과연 그 땅에 미리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공직자는 있는지 사전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법안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또 실제 조사 후에 신규 택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대책에 참여하는 민간이 반발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 대책의 이 공급 계획 83만 호 가운데 57만 호는 민간의 참여를 전제로 한 이 공공 주도 방식입니다. 네. 민간의 동의가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겠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세권 그 복합지구라든가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공공 직접 시행 이거 같은 경우가 일정 비율의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의지가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민간이 참여할 거라는 얘긴데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신뢰 회복에 나설지 수사 결과와 이 처벌 방안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론 악화에도 일단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좀 봐야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